조지아 서쪽 끝머리의 도시 바투미. 나는 지금 이곳에서 며칠 머무는 중이다. 이 바투미는 어떤 곳이냐면 조지아 최대의 항구이자 국제적인 휴양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인근 나라의 많은 가족 연인들이 해수욕을 즐기러 방문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여름 최대 성수기. 대개는 튀르키예 사람들이나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다. 4년 전에 왔을 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기 어렵다. 심지어 얼마 전엔 러시아 관광객들을 태운 크루즈가 항구에 들어오는 걸 조지아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여간 어디를 둘러봐도 동양인은 찾기 어려운 곳인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뭐하냐고? 흑해를 건널 화물선이 곧 이곳 항구에 들어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 원래 혼자 여행을 하면서 이런 휴양지를 즐겨 찾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차피 배를 기다려야 하는 거 삭막한 황야보다야 활기찬 해변이 낫다. 때문에 오랜만에 놀라운 기분이 들어 상당히 들떠 있었다. 바투미의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자라 혹은 아자리아라는 단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투미라는 도시는 아자라 자치공화국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에? 아까는 조지아의 도시라 하지 않았어? 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 우연히 찾은 아자라 카페라는 식당에 왔다. 우선 세상에는 미승인국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은 가지고 있으나 외교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뜻한다. 그래서 이런 미승인국은 지도에 국경이 그려져 있지 않고 행정상 승인국의 영토로 포함이 된다. 그러니 바투미는 아자리아의 수도인 동시에 조지아의 지방 도시인 것이다. 사실 조지아에는 이런 미승인국이 3개나 있다. 아자리아,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과거 이 세 국가는 모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 게 조지아는 러시아 인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까지 소련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구소련 국가들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내부에서 친러파와 반러파로 나뉘어 지속적인 내전을 벌여왔다. 결국 아파지아 남오세티아의 친러파 세력들은 러시아의 무장 지원을 받아 조지아로부터 독립했고 바투미가 있는 아자리아만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사실상 조지아 영향력 아래 귀속되었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최대 항구 도시 바투미가 있는 아자리아라도 지켜야 흑해로 나갈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므로 필사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니 이 3개의 미승인 국가 중에서 조지아를 방문한 여행자가 갈 수 있는 지역은 아자리아 공화국밖에 없다. 다만 이곳이 완전히 조지아에 포함되지 않고 자치공화국으로 남아있는 건 종교나 문화적으로 조지아 내륙권과는 차이가 있어서다. 조지아의 주류가 기독교 정교회인 반면 바투미 지역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도 많다. 지리적으로 조지아 내륙권보다는 터키의 도시들과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하여간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내가 이 식당을 찾은 이유가 바로 방금의 설명을 증명할 요리를 먹기 위해서다. 나름 조지아에서 보낸 시간만 반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런 메뉴판을 받아도 술술 읽힌다. 참고로 조지아 요리는 구스련권 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여행할 때는 맛집 대부분이 조지아 음식점일 때가 많았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 푸시킨도 조지아 음식은 하나하나가 시와 같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도 그런가 하냐면 글쎄, 워낙 고수로 범벅인 요리가 많아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주문한 두 메뉴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다. 하나는 이곳 나라의 이름을 딴 아자룰리 하차푸리.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 낑깔리라고 부르는 조지아식 만두도 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그날은 없었다. 먼저 나온 건 오스트리. 뚝배기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언뜻 보면 김치찌개 같다. 그러나 저 위에 초록색은 파가 아니라 고수. 그런데 맛은 묘하게 김치찌개랑 비슷하다. 푹 익힌 소고기에 토마토와 마늘, 양파, 고추를 넣고 끓인 음식이다. 토마토의 신맛이 입맛을 돋우는 신의 한수. 거기에 부들부들한 소고기까지 있으니 아쉬운 건 쌀밥이 없다는 것 딱 하나. 하여간 이 오스트리가 조지아의 대표적인 소고기 요리다. 하지만 나는 딱 한 입만 먹고 포크를 내려놨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자리아 공화국의 대표 음식을 먹기 위함이다. 이름하여 아자룰리 하차푸리. 아마 모든 조지아 음식 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빵의 모양새는 배를 상징하고 치즈는 바다, 녹아든 버터는 빛, 계란 노른자는 태양을 상징한다는데 솔직히 이 뜻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는지 그냥 갖다 붙인 것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하차풀이라는 음식은 이런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차는 치즈라는 뜻이고 뿌리가 빵이란 뜻이니 간단히 말해서 치즈빵이다. 다만 조지아에서 하차풀이는 우리나라의 국밥 같은 국민 음식이다. 국밥이 그렇듯이 하차풀이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아자룰리 하차풀이라는 것은 아자리아식 치즈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먹는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뜨거운 치즈가 굳기 전에 버터를 녹이고 계란 노른자도 풀어서 익힌다. 나는 항상 이 순간이 좋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이 아자리아식 하차풀이를 먹는 것일지도. 다른 하차풀이들은 맛을 떠나서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쭉한 황금빛 소스, 여기에 갓 구운 화덕빵을 흠뻑 적셔서 그대로 입속에 꼬린. 그 맛은 뭐랄까, 손을 마주 잡은 치즈와 버터가 4분의 3박자 왈츠를 춘다. 몽글몽글 덩어리진 계란 노른자는 옆에서 바이올린을 켠다. 과연 아자룰리 하차풀이는 하차풀이의 제왕이라 부를만 하다. 더군다나 이 음식은 아까 말한 아자리아 공화국의 특징을 증명하는 요리이기도 하다. 아자리아 공화국이 조지아 내륙과 성향이 조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차풀이라는 음식도 그렇다. 일반적인 타지역 하차풀이는 납작하고 기름진 방식으로 빵이 구워지는 반면 아자리아식은 쫄깃한 화덕빵 형태로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빵은 튀르키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나 튀르키예 흑해 연안의 대표적인 빵인 피데는 아자룰리 하차풀이와 매우 흡사하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둘 다 오랜 역사가 있는 음식인 만큼 두 지역 사이에 교류가 많았던 것은 알 수 있다. 하여간 바투미 지역의 역사 공부는 여기서 끝.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럴 생각으로 찍은 영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이제 배도 채웠으니 숙소를 소개할 시간. 그러나 소화도 시킬 겸 천천히 해안가 산책을 한다. 어차피 내가 머무는 숙소는 해변가 쪽에 있다. 도시 자체가 소문난 유원지인 만큼 해변가엔 구경할 거리가 많다. 우선 바투미의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어디에나 이렇게 모래 대신 자갈이 깔려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드득 우드득 소리내는 자갈. 나는 새하얀 모래사장도 좋지만 자갈 해변도 좋다. 신발을 신고 가벼운 산책을 할 때 흙이 묻을 일이 없다는 게 좋다. 밀려오는 파도가 잇따라 돌멩이를 깨문다. 바락바락 빨래하는 소리가 난다. 마음속까지 쓱 닦여 나간다. 물은 또 어찌나 투명한 것인지. 흑해는 수돗물을 받아놓은 거대한 세수대와 같다. 깨끗하고 잔잔한 것은 언제나 기분 좋다. 마음을 부드럽고 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나 좋은 휴양지에 혼자라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자연에 있을 때는 크게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다. 인적 없는 외딴 해변, 바람 부는 황무지에선 외롭지 않다. 그런데 여기선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실제로도 뭐 거의 그럴 것이다. 이곳에 한국인인 내가 유대감을 느낄 만한 것은 없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른다. 박씨로 살든 김씨로 살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겠지. 더군다나 생김새도 나만 다르다는 게 이마에다 이방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이곳이 한국에서 너무도 멀다는 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오고 싶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다. 흑해의 유원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면 별수 없고.
하여간 내가 지내는 곳은 해변가 근처에 넓은 잔디밭 가장자리에 있다. 그곳엔 텐트도 많고 캠핑카도 많다. 그러나 자랑 하나 한다면 내 잠자리만큼 근사하고 낭만적인 게 없다. 나는 귀엽고 예쁜 캐라반에 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흑해를 건널 허물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카라반은 인터넷을 하다 찾았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키를 받았다. 3일치 숙박비로 100달러를 줬는데 눈꽃만큼도 아깝지 않다. 제법 근사한 주방도 있고. 나는 우선 타프를 쳐서 그늘부터 만들었다. 한여름 내리쬐는 바투미의 햇볕은 무척이나 버겁다. 굳이 나서서 내 피부에 풍파를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한국인이라 그런 걸까? 종종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날씨 좋은 날 그늘에 앉아있는 건 대부분 한국인이다. 그 맛은 한국인이 제일 잘 아는가 보다.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고 얼마나 좋은데. 내부는 딱 2인용 텐트 사이즈. 작다면 작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1인용 텐트를 메고 다니는 내게는 스위트룸 부럽지 않다. 무엇보다 나 혼자다. 먼 나라 해변가에 지은 나만의 소왕국. 매일같이 8인실 12인실 게스트하우스는 지칠 때가 있다. 새로 입실한 사람과 눈인사를 주고받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바캉스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고요히 창밖을 보는 게 잔치며 흥이고 유희다. 저녁으론 무려 진라면을 준비했다. 당연히 매운맛. 바투미에선 한국 라면을 판다. 역시 국제적인 도시는 다르다.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도 있다. 합격. 세상을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나는 라면이다. 나는 라면 매니아다. 꼬불꼬불 쫄깃한 면발에 중독성 있는 매운 국물. 해외에서 먹는 라면은 언제나 최고다. 그리고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감동이다. 그러니 오늘의 저녁은 최고 곱하기 감동. 북인이 영환히 하는 것들이 이 바스락거리는 라면 봉지 안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나는 문득 가스불을 껐다. 사유는 해지는 모습이 예뻐서. 해변가에 나가 일몰을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혼자 여행은 외롭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선택에 있어 타협과 의논이 필요치 않다. 오로지 떠오른 대로 행할 뿐. 오후 7시, 세상은 분홍빛이다. 바다 위의 유람선도, 산 뒤에 걸친 구름도 그 분홍빛을 쭉 빨아들이고 있다. 그 색깔만큼이나 기분도 발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꽤나 매료당해서 이런 곳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하고 생각했다. 물론 내일이면 이런 생각은 사라질 거다. 한낮의 맑은 정신은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건을 떠올리게 하니까. 나는 그래서 해질녘에 물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좋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름다움만을 쫓게 된다. 얼굴에 닿는 공기가 상쾌하다. 저 멀리 동네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세상 어느 바닷가를 가도 아이들은 다이빙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행하며 가장 많이 찍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더구나 큰 카메라는 아이들의 흥미를 끈다.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그들의 전속 사진가가 되어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찍어줘, 저렇게 찍어줘. 그리고 어김없이 다이빙 콘테스트가 열린다. 어차피 나는 남는 건 시간뿐인 사람이라 찍으란 대로 찍어준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나 힘이 넘친다는 것. 지금이다. 도망칠 타이밍. 오케이 오케이.
더위가 한풀 꺾인 한여름밤의 유원지. 천천히 한 바퀴 쭉 둘러본다. 해가 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여기저기서 차곡차곡 추억 쌓여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유원지의 풍경이 참 좋다. 특히나 이처럼 자본보다는 자연이 중심이 되는 유원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쁜 얼굴을 하고 행복한 소리를 낸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다. 반면 자본이 중심이 되는 휴양지는 어쩐지 인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때때로 사람들 모습에 대비를 마주할 때면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적어도 싫어온 동안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잊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민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이곳에선 모두가 잊은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흐리멍텅 허물어져서 12살 어린아이로 사는 것 같다. 유치하고 순박하지만 그래서 밉지 않다. 사람 사는 곳이 모두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휴양지가 아니면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카라반으로 돌아가는 길, 조지아 전통 간식인 추르치엘라를 파는 곳이 있어서 걸음을 멈췄다. 말이 통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할 일은 없다. 말보다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추르치엘라는 견과류 젤리다. 단맛도 신맛도 없는 싱거운 젤리. 그냥 입이 심심할 때 좋다. 그렇게 젤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돌아왔다. 어느새 저녁 땅거미가 어둑어둑 깔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배가 고프다. 라면이 먹고 싶다. 물이 끓는 동안 방금 돌아오며 사왔던 맥주를 딴다. 그것도 캔맥주도 아니고 병맥주. 살다 보면 캔맥주의 현실적인 간편함에 밀려 손이 잘 가지 않는 병맥주. 그러나 불편한 것들엔 낭만이 있다. 캔맥주로는 이 맛이 안 난다. 더구나 온종일 흘린 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이것은 맥주가 아니다. 온몸으로 부는 승리의 나팔이다. 고백하건대 이때 라면을 끓이던 순간이 내 인생 라면 끓이는 장면 10순위 정도엔 들어간다. 석양도 아름다웠지만 그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는 뭐랄까, 먼 나라 항구 도시에서 화물선을 기다리며 카라반에서 라면 끓이는 내가 만족스러웠달까.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도 아니고 호화로운 크루즈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는 자유다 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라면과의 대결을 시작할 시간. 단숨에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기선제압을 한다. 역시나 사람을 홀리는 맛이다. 라면에 무언가를 넣는 것은 싫다. 그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다. 간혹 계란을 넣기도 하지만 그것은 맛이 아니라 건강의 영역이다. 단백질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찔림에 넣는 계란. 아침부터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좀 그렇지 하는 마음에 넣는 계란. 어디까지나 타협일 뿐이다. 나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맥도날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도 제일 기본인 치즈버거. 쇠고기 패티와 피클, 케첩, 머스타드, 양파, 치즈로만 이루어진 심플한 맛이 좋다. 비단 먹는 것뿐일까?
삶의 방식에서도 단순한 것은 무엇이든 좋다. 일도 일상도 갖고 사는 물건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때때로 삶이 복잡해질수록 나는 더더욱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신경쓰며 살기엔 그다지 재능이 없다. 나는 하나를 느껴도 크고 진하게 느끼고 싶다. 그것이 나를 과감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한다. 아마도 그것엔 재능이 있다. 설거지를 마치고 샤워까지 했다. 샤워는 풀숲에서 했다. 10리터짜리 거대한 생수통을 메고 들어가서 다행히 밖은 아주아주 어두웠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끝. 이제 이틀차 밤이니까 내일 하루만 더 자면 화물선을 타러 간다. 3일간 흑해를 가로질러 반대편 불가리아에 닿으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한다. 정말 탈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내 생각하길 멈추고 잠이 든다. 바투미에서의 세 번째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작은 소동이 있었다. 누군가 잠을 깨우더니 물 좀 마시겠다고 했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다 잔디에 엎어져 자던 히피족이다. 그런데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내 10리터 물통을 가져가서 자기들 무리의 물통을 채우며 돌아다녔다. 마트에서도 겨우 낑낑대며 들고 온 물통인데 헤이! 하고 소리쳐봤지만 소용없었다. 괜히 자극하기엔 무서워서 관대한 사람인 척했다. 어쨌건 오전 6시 반 이 일 때문에 잠이 완전히 깨버렸다. 해 뜨는 바깥 풍경이 예쁘다. 그래서 커피를 끓이기로 했다. 지금 해변가로 나가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거 참 괜찮네 할 것 같아서. 사실 어젯밤에 마트에 갔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다. 나는 여행에서 계획이란 걸 짤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린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이고 어떻게든 그 그림을 비슷하게 완성시키는 게 목표다. 물론 그렇다 보니 예상 못한 걸림돌도 많다. 성냥을 밖에 꺼내두고 잤더니 아침 이슬에 흠뻑 젖었다. 그나마 머리가 분홍색인 애들을 골라 켜보려고 애쓴다. 은근히 오기가 뻗친다. 내가 얼마나 집중했는지는 튀어나온 주둥이를 보며 알 수 있다. 그러나 켜지란 불은 안 켜지고 애꿎은 마음만 탄다. 이제 남은 분홍색 성냥은 단 하나. 원형 경기장에 입장한 검투사가 된 기분.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문자 그대로 데스매치다. 패배. 아침부터 패배라니 썩 상쾌한 시작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하루는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초코칩 쿠키를 챙겨서 바다로 간다. 오늘은 구름이 멋지다. 비록 커피는 없지만 태양은 뜬다. 검투산이 젖은 성냥 따위는 금방 잊어버린다.
집에서 나오니 관람차가 돌아가고 있었다. 바투미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할 겸 타보기로 했다. 관람차가 제법 크다. 다행히 나는 고소공포증은 없는지라 크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관람차 표값은 어른 10라리, 한국 돈으로 5,000원. 바투미는 휴양도시인 만큼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그래도 뭐 그 정도 값어치는 하겠지. 다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타는 곳이 굉장히 작다. 그러나 그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더욱 당황스럽다. 난간도 고작 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뭐야, 왜 이렇게 어수래? 하고 생각했다. 하나 이제 와서 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관람차는 쭉쭉 올라간다. 여행을 하다 보면 관람차를 탈 일이야 많다. 단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한 적 없다. 하나 그건 내가 바투미에서 관람차를 타보지 않아서였다. 이쑤시개 같은 난간이 문제였다. 마음만 먹으면 난간 틈 사이로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얼린 고등어가 도마 위를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내 몸뚱아리도 그렇게 될 것만 같았다. 절대로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위에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밑에서의 심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정신도 몸속 어디선가 튀어나온다. 전장 같은 난간 밖으로 카메라를 슬쩍 뻗어내민다. 그러나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면 아까의 식은땀 나던 나는 없다. 뭐야, 별거 없네 하는 거만한 나만 남았다. 사람이 참 뻔뻔하다. 다시 땅을 밟았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다. 경치는 잘 기억도 안 난다. 어우, 죽다 살았네. 그렇게 2시간쯤 놀다 카라반에 돌아왔다. 오는 길에 마트에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손에 넣었다. 일회용 가스라이터. 그것도 I love Georgia라고 써있는. 이제 불 피울 걱정은 없다. 나는 곧바로 냄비에 물 550ml를 부었다. 그리고 이제야 제법 현대인처럼 불을 붙인다. 희한하게도 조지아엔 가정집에도 점화 플러그가 잘 없다. 주방 찬장을 열면 늘 성냥이 있다. 한 대 커피 마시는데 물을 왜 그리 많이 끓이냐고. 마음이 바뀌었다. 마트에서 라이터를 찾는데 구석에서 김치라면이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라. 어이 한국인 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는 느낌.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실없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막 바다에서 나온 후여서 그랬을 것이다. 물놀이를 마치고 먹는 라면은 라면계의 군계일학이다. 나는 항상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몸속에 스며든 바닷물을 정화하는 기분. 다음엔 면발을 잔뜩 집어들고 바람에 식힌다. 역시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은 맛있다. 사람이란 단순히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나 행복해지는 동물이구나. 절절히 느꼈다. 실로 가치관마저 바꾸는 라면이다. 기세를 몰아 인스턴트 커피를 뜯는다. 마무리엔 이것만 한 게 없다. 다시 그늘 밑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선선히 부는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무언가를 마시고 있으면 영화 쇼생크 탈출에 죄수가 된 기분이다. 주인공 앤디가 교도관 간부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가로 지붕 보수를 하던 죄수들에게 맥주를 돌린 장면. 죄수들은 오전 10시 지붕 위에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마신다. 그리고 거기서 명대사가 나온다. 우린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마셨다. 꼭 우리 집 지붕을 고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꼭 우리 집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마침 그때도 오전 10시였다.
해가 중천에 솟으면 주로 카라반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난다. 그래도 하루 종일 놀고 먹기엔 양심에 걸려서 영상이나 편집할 생각으로 노트북을 꺼낸다. 하지만 겨우 30분쯤 했을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다. 더는 편집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영상에 넣을 노래나 고르기로 한다. 분위기 좋죠? 활기찬 노래를 트니까 사람이 낙관적이게 된다. 이리야 미래의 나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 무책임한 낙관. 그러나 굳이 오는 잠을 막을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여행 중이니까. 이제 바투미에서의 카라반 라이프를 정리할 시간. 또 하나의 여행이 끝났다. 내일은 흑해를 건널 화물선을 타야 하므로 떠나기 전에 미리 짐을 정리한다. 여전히 탈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다. 관광객을 위한 여객선이 아닌지라 따로 표도 없는 배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항구에 가서 발품을 팔 생각이다. 카라반 라이프도 참 행복했지만 내 목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땅끝 너머에 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다. 그러나 무수히 잘게 쪼개진 조각 퍼즐이다. 각각의 조각은 하나의 완성된 그림 같아도 실은 무언가의 부분이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다른 조각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맞닿아 있는 다른 면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내게 여행은 조각 모음이다. 머릿속에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둘 맞춰가는.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나는 이것의 홈에 맞물릴 다음 조각을 찾기 위해 흑해로 간다. 이 정도면 바투미는 충분히 느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렇게 세상의 한 조각이 내 것이 됐다.